10년 전에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똑같 뭐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는데 제가 서울대학 해양연구원에서 참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있다가 2004년 초에 서울대로 오게 됐어요. 오게 와서 이제 저는 그 지질학의 지구과학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또큰 대양의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습기가 많아서 식생도 많고 식물도 많고 해서 땅을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안반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구과학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다가 당시에 제가 알게 된그 마침 어떤 교수님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교. 첫 번째는 제가 나온 MIT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과 야외 지질 조사를 나갔다가 거의 야외 지질 조사가 끝날 무렵에 제가 몰던 차가 이렇게 전복이 돼서 제가 이렇게 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됐거든요. 한 6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사고 난 데는 캘리포니아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지나가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답사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아주 평범한 직선 도로였고 바로 요 지점이었는데 다들 휴식을 취하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도로에서 다칠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에 가는 차들이 제 앞에 한 여섯 일곱 대가 있었는데 그 차들이 천천히 갔지만 먼지를 흩날려서 제가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 제 차가 앞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저를 오히려 되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고 전에는 좀 그렇게 뭐 강하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렇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이그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비슷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뭐그 이상 좋은 교육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것만큼 이 세상에 뭐더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고 나고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그 정신적인 흔들림도 없고 그래서 제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원래 이 교수님이 이런 사람이었냐 그랬더니까 제 친구 아니라고 자기 생각에는 사고 때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하는 부분을 다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더큰 선물이 된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냥 승진하고 논문하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앞만 보고 달리다가 그래도 이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기 전에 뭐 남은 짧은 얼마 될지 모르는 기간이지만 이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존재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이 그림은 그냥 제가 어디
홈페이지에서 한 긁어온 그림인데, 빅뱅이 생기고 우주가 팽창해서 현재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을 거라고 해요.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연의 우연의 우연입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빅뱅이 터졌을 때 맨 처음에는 우주에는 주로 가장 가벼운 수소밖에 없고 헬륨이 약간 있고 뭐 리튬이 조금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같은 별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아니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결합해서 탄소가 되고 쭉 이렇게 내려가서 원자 번호 26번 철까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 번호 100번 넘는 데까지 이렇게 다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태양이 타서는 이렇게 되지만 마치 압력밥솥같이 있다가 터져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더 26번보다 높은 원소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구과학을 아는 제가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고등문명을 이뤘는데 과연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등문명을 이뤘는가? 보면 저 생각에는 이제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첫째 우리가 의식에 큰 변화가 있었고 약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출현하면서 그 전에 네안데탈인이나 다른 그 유인원과는 달리 엄청난 의식의 변화와 그 뇌 발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농업의 시작, 과학의 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지구도 생명체처럼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그 고등문명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지구와 생명이 같이 공진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진화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등문명을 만난다면 아마 ET를 만난다면 그 ET도 어느 순간에 역사의 어떤 순간에는 진화 과정에서는 철이란 금속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부터 2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사이노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생겨서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공기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철과 결합하면서 가라앉아가지고 오늘의 철광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철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지구가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변화를 하면서 표면에 이런 거대한 철광산을 만들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부싯돌 깨고 있을 거예요. 또 석유나 자원 같은 이러한 자원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고등한 문명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찰리 랭미라는 교수 말에 의하면 지구는 마치 하나의 연료전지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연료전지가 있어서 물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지금까지의 지구의 진화 과정을 보면, 변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환원 상태였던 지구를 계속 전자를 이동해서 여러 가지 지질 현상들이 이동을 하고 또 그래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거대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얘네들이 또 산소를 갖고 몸집을 불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마치 이 거대한 연료전지를 충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자 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지금까지의 역사는 137억 년 빅뱅부터 또는 지금까지 그 최근 지구가 만들어진 45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보면 그거는 전자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해서 오늘날 고등문명을 이룬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400년, 그러니까 지난 250, 앞으로 석유가 한 150년 남다는데 그 지난 400년 동안에 다 쓴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우주에서 천문학에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ET와 교신을 할 확률입니다. 다른 고등 문명과 뭐 이게 좀 믿거나 말거나 같은 황당한 얘기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은하계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별의 수, 그 별 가운데 행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행성에서 생명이 태어날 확률 뭐 이렇게 계속 또 그 생명체가 또 고등 문명을 이룰 확률 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다가 하면 맨 처음에 아주 큰 숫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큰 숫자에서부터 자꾸만 확률을 곱하면 이 숫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곱하는 게 뭐냐면 그 행성의 나이에서 고등 문명을 이룬 기간.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400년 나누기 45억 년이거든요. 거의 100만 분의 1. 그거를 곱하게 되니까 답이 어떤 사람이 한번 그 재미삼아 해봤는데 답이 1이 나오대요. 어쩐지 아직까지 ET가 안 나나 우리가 연락이 안 된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이게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칼다셰브라는 소련의 천문학자가 그 우주의 문명을 크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나눴는데 타입 1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살고 있는 행성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 2는 자기가 속한 그 태양계 내에서, 그리고 3은 그 은하계에서 해서 뭐 우리 인간은 지금 한 0.7, 0.6 정도가 되고 타입 2라고 하면 영화 스타트랙 정도가 타입 2가 해당이 되고 스타워스가 타입 3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직까지 이 고등 문명이 우리한테 어쩌면 연락을 못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제 1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0.7, 0.8에서 서로 전쟁하고 핵전쟁하고 자원 고하라고 환경 파괴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번영하고 생존해야 되는 게 단순히 한 국가나 한 그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광활한 우주를 아무도 점령하고 진짜 우리 혼자라면 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어쩌면 우주적인 사명인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은 보통 이제 딴 데 강의를 하면 과학과 나눔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과학이기 때문에 나눔은 지웠어요. 하여튼 이런 합리적인 과학 발전에 의해서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